Bài 14 Truy Nghe Một Làm quen Số 1 Nghe hội thoại sau và chọn bức hình có liên quan Một Yuna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전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하이. 지훈 씨는 취미가 뭐예요? 낚시하기예요. 전 강에서 낚시하는 걸 좋아해요. 마. 지원 씨는 취미가 뭐예요? 그림 그리기예요 몬. 민재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노래방에 자주 가요. số h hãy nghe hội thoại nếu đúng nội dung thì đánh dấu ô nếu sai nội dung đánh dấu x 못 수영을 할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요. 3개월 동안 배웠어요. 하이 일본어를 할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 못해요. 마 태권도를 할수 있어요? 아니요. 태권도를 안 배웠어요. 몬 탁구를 칠수 있어요? 네 조금 칠수 있어요. 소자 3. nghe và chọn nội dung đúng. 1. 운동을 자주 해요? 아니요, 가끔 해요. 일주일에 한번 해요. 하이 컴퓨터 게임을 자주 해요? 네, 자주 해요. 하루에 두세번 해요. 마. 여행을 얼마나 자주 가요? 요즘은 바빠서 전혀 못 가요. 4. 축구를 얼마나 자주 해요? 전 수업 후에 언제나 축구를 해요. 2. luyện nghe. số so, 1. nghe hội thoại và trả lời câu hỏi. 내일 친구들과 등산하려고 해요. 유진 씨도 같이 갈수 있어요? 오전에는 수업이 있어서 못 가요. 오후에는 갈수 있어요. 잘 됐어요. 한시쯤 출발할 거예요. 그럼 저도 갈수 있어요. 뭘 가져갈까요? 도시락하고 사진기가 필요해요. 유진 씨가 사진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좋아요. Số 2. 두 n g a n g n c h u n v s t h 주말에 뭐 해요? 전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서 영화관에 자주 가요. 영화관에 얼마나 자주 가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가요. 한국 영화도 봐요? 그럼요. 아주 좋아해요. 한국 영화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아니요, 조금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막이 있어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마, 能, 가우. 소, 못. ᄂ, va, ᄂ, vao, 조, 정. 못. 내일 친구들과 등산하려고 해요. 요진 씨도 같이 갈수 있어요? 오전에는 수업이 있어서 못 가요. 오후에는 갈수 있어요. 잘 됐어요. 한 시쯤 출발할 거예요. 그럼 저도 갈수 있어요. 뭘 가져갈까요? 도시락하고 사진기가 필요해요. 유진 씨가 사진기를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좋아요. Hi. 주말에 뭐 해요? 전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서 영화관에 자주 가요 영화관에 얼마나 자주 가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가요 한국 영화도 봐요? 그럼요. 아주 좋아해요. 한국 영화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아니요. 조금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막이 있어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숫자 2. 내 회화와 답하기. 여름 방학에 한국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남 씨는 컴퓨터를 할수 있어요? 네, 잘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배웠어요. 한글도 칠수 있어요. 운전도 할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요. 한국어 통역도 할수 있어요? 조금 할수 있어요. 아직 잘못 해요. 남 씨는 한국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phát âm số nghe và lưu ý phần gạch chân 1. 사진 찍는 것. 사진 2. 책 읽는 것. 책 3. 음악 듣는 것. 음악 듣는 것. Số 2. h ã 한국어 책을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국어 책을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2. 수빈 씨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빈 씨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3. 저는 한국 음악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 음악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số so, 3. Hãy đọc to đoạn văn Đây. 저는 한국어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한국어 책을 읽는 것도 재미있고, 한국 노래를 듣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먹는 것도 즐거워요.